안녕하세요, 한시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피크닉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유부초밥을 색다르게 만들 수 있는 김포 금쌀을 이용한 유부초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자, 오늘의 재료는요, 유부초밥 세트, 그리고 손으로 찢은 맛살, 채 썰은 오이, 마요네즈, 허니머스타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김포 금쌀입니다. 준비한 맛살과 오이를 섞어주시고요, 마요네즈, 허니머스타드, 마요네즈와 허니머스타드는 3: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무려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둔 김포 금쌀에 유부초밥 세트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무려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부 안에 밥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버무려둔 맛살과 오이를 이 안에 또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란!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유부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달콤하고 오이가 들어가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또 먹어도 돼요? 오늘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김포 금쌀을 이용한 새콤달콤 유부초밥을 만들어봤는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 집에 그냥 있기보단 이렇게 직접 해보니 재미도 쏠쏠합니다. 김포 금쌀로 이용해서 그런지 맛도 괜찮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어먹지 마시고 김포시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간편한 집콕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